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배뉴입니다. 배뉴는 액센트를 대체한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현대자동차의 라인업을 조금 흔들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UV가 소형차 범위까지 침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이지만 당당하고 커 보이고 다부진 모습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넷에는 지금 두 개의 주름이 되어 있는데 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그릴이 조금 다릅니다. 플렉스 모델이라서 일반 캐스케이딩 그릴이 아니고 핫 스탬핑이라고 하는 공법이 적용됐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입체감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코나에서 봤던, 산타페에서 봤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헤드램프가 위치를 하고 위쪽에는 방향 지시등이 붙어 있고요. 지금 DRL이 독특하죠. 이렇게 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차가 좀커 보이고 강인한 느낌들을 확실하게 좀 존재감을 표현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까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를 야간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DRL이 조금 밝아서 앞에가 좀 밝아 보이기도 합니다. 점등 상태고요. 하향등을 켰을 때입니다. 이 차량 등급에서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완성도도 조금 높은 것 같은 게이 위쪽에 보시면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토모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요게 상향을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직진성이 상당히 좋고 밝은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외부에서 봤을 때도 LED 타입의 DRL, 이 사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밝게 보이고요. 또 LED 타입 헤드램프는 확실히 밝은 시야를 확보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보더라도 광원의 직진성이라든가 폭도 상당히 넓고 잔상도 크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야간 시야 좋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스마트 스트림 G1.6이라고 하는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598cc, 123마력에 토크는 15.7이고요. 무단 변속기랑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7인치 휠 기준으로 공인연비는 13.3이고요. 도심에서는 12.4, 고속도로에서는 14.7 킬로미터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전장은 4040mm, 휠베이스는 2520mm입니다. 17인치 디자인 휠, 블랙 컬러로, 블랙 유광 컬러로 지금 도색이 되어 있고요. 스피닝 휠캡이라고 해서 항상 조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V 형태의 이니셜이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고 저 형태를 유지해주는 독특한 재미있는 휠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205, 55, 17이고요. 시승 차량 컬러는 라바 오렌지고요. 개인적으로는 크리미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 바디 라인은 선과 면이 강조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날카로운 선들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꺾어지는 면들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코 패널은 우레탄 재질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소형, 도심형 SUV라고는 하지만 터프한 느낌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도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A필러 쪽에 컬러를 달리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디자인 포인트에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꾸러기 같아요. 개구쟁이 같은 악동 같은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왔을 때의 안정감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후면부에 왔을 때의 이 느낌은 뭐라고 그럴까요? 확실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별건 아니지만 이것도 플렉스 모델의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깔끔하게 디퓨저 부분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트렁크는 수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적절한 공간 갖춰주고 있다고 보고요. 별건 아니지만 이 러기지 스크린이 지금 수납이 돼 있어요. 수납이 돼 있다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시트백하고 딱 붙여서 정리를 하니까 뒤쪽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프로텍션 그 패키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 그냥 구입해서 하시는 것보다 현대자동차에서 추가적으로 만든 이런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도, 바닥이 굉장히 깊어요. 지금 펑크 수리킷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입을 하면 약간 이쪽에 방음 같은 걸 하면서, 뭐, 새 상품 같은 거이 안쪽으로 보관을 하면 뒤에 공간을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패널도 아주 도톰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2단으로 할수 있도록 이 판을, 그러니까 트렁크 바닥 판을 2단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것 같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실내 공간은 짜임새가 좋은 편이죠.
시트백을 접었을 때 베뉴의 실내 공간입니다. SUV라서 확실히 공간 활용할 때의 활용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보시면 확실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조금 짧다 보니까 지금 트렁크부터 뒷좌석까지 연결이 되더라도 글쎄요, 기존의 SUV를 생각을 하면 약간 아쉬운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뒤쪽 공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담아드리고요. 시트백,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돼요. 그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안쪽에 핸들, 이너 핸들이 있어서 요걸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서 예,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지금 코나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고요. 원격 시동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에는 지금 앞쪽에만 스마트 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실내를 보시면 코나보다 체급이 분명히 한 체급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헤드룸 공간은 수치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눈으로 보이는 그다음에 제가 이 공간감으로 느껴지는 헤드룸은 코나보다도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도어 패널은 그냥 깔끔한 이 체급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시승하는 모델은 플렉스 트림이기 때문에 인조 가죽으로 살짝 여기 덧대 있습니다. 조금 포인트로 주기에 고급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네포켓은 이병 같은 거를 여기다 거치시켜 보면은 잘안 움직여서 좋기는 한데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쪽은 조금 활용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마무리는 잘돼 있고요. 시승 모델은 이 트윅스의 프로텍션 옵션이라고 그래서 이 바닥에 매트하고 뒤쪽에 러기지 매트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옵션 3D 타입으로 이 우레탄 재질인 것 같아요. 고무 재질인 것 같은데 3D 타입으로 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지금 수동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펌핑이 가능하고 뒤에 시트 등받이 조절되고 앞쪽에서 잡아당겨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허리 받침대에는 적용이 안돼 있네요. 기본적인 형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허리 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느낌은 코나랑 많이 비슷합니다. 헤드레스트도 그렇고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지만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지금 수동 타입이고요. 잘 보시면 여기 뭔가 이상한 게 붙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저게 원적외선으로 알고 있고요. 무릎 워머가 작동을 할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좌측에는 LED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각이 조절 가능하고요. 라인크로스라든가 자세제 장치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장치 이 마무리, 에어벤트 마무리를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컬러를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플렉스 모델에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 타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 보이는 스위치가 이 무릎 워머를 작동하는 열선 스위치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클러스터는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려하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필요한 것들을 찾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현대자동차 라인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뭐 특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차 급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뭐 구성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플렉스 모델이라서 역시 안쪽에 스티치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아쉽지만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 할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느낌이 짜임새가 좀 좋은 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패널이 8인치입니다. 그래서 큰 거는 아닌데 이 디자인이 양쪽에 꽉 차서 에어벤트가 양쪽으로 딱딱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 크기보다는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도 처리를 비교적 잘 해주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조금 더커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뭐 사용하는 방금 같은 것들은 다른 현대자동차와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 지금 내비게이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 기능들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으로 물리키들 자리가 잡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볼륨 컨트롤하고 이 전원 스위치가 좀 크고, 그다음에 트래킹하는 게 조금 작습니다. 약간 비대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조작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조금 해준 것 같아요.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그 아래쪽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풀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 공기청정 모드까지 지원을 할수 있게끔 지금 옵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트림까지 올라와야 저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USB 단자, USB 충전 단자 세 가지 갖추고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이 가능하네요. 옵션으로 선택을 할수 있기는 한데, 지금 무선 충전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약에 출고를 한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있고요. 무단 변속기인데요. 조작감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또 재미있는 운전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별로 이렇게 무겁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이 뭐 힘이 좀 넘치거나 막 여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적절한데, 차가 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약간 좀 기동성 좋고 순발력 좋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뭐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바라면은 조금 호사하겠죠. 그래서 열선 스위치만 지금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돼 있고, 고맙게도 스티어링의 열선도 가능하네요. 드라이브 모드하고 트랙션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그리고 트랙션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트랙션은 스노우, 머드, 샌드. 4륜 구동이 아니라서 트랙션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완전 홈런은 아닌데, 운동장 같은 데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면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컵홀더가 오픈 타입으로 두개돼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수동식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고요. 마무리는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지지했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그냥 준수한 편이다. 딱뭐 약간 좁은 듯 싶죠. 좀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준수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수석으로 오면 요 상단에 산타페에서 이렇게 처리된 걸 봤는데, 수납을 할수 있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여기에 넣으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잡아당겼을 때의 공간은 넓이는 괜찮은데,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은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 근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차 급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턴이 요 위에 있는 패턴하고 요 아래에 있는 패턴하고 조금 재질이나 패턴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좀 입체적인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헤드룸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닥도 약간 낮게 파여 있으면서 턱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휠베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공간감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암레스트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 차량은 소형 SUV 때문에 급에 맞게 좀 구성을 해고 있는 것 같아요. 탔을 때 무릎 공간은 지금 성인 170 정도의 시트 포지션, 운전 포지션을 맞췄을 때 주먹 한개반 정도, 주먹 한개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무릎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뭐 소형이라서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에어벤트 하나 정도 살짝 뚫어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앞좌석에서 에어컨을 틀어 저그 위쪽으로 틀어놨는데요. 차 공간이 높이는 조금 있는데 앞뒤 공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뒤쪽도 시원한 것 같아요. 바로 느낌이 오는 것 같고, 일반적인 뭐 중형 승용차랑 비교를 했을 때 에어컨은 뒤쪽에 벤트가 없어도 크게 뭐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막상 뒤에 앉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헤드룸 공간 위쪽으로 약간 파여있죠. 여기가 파여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좌석에 앉아보니까 성인 3명이 앉기는 조금 빡빡하고요.
성인 2명 정도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래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비례감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비대칭으로 중간중간에 구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현대자동차가 최근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참그 뭐라 그럴까요? 상품성 좋게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을 그만큼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메뉴 지금 제로백을 테스트 해봤는데 의외예요, 의외. 왜냐면 GDI도 아니고 터보도 아니고 MPI 엔진에 지금 CVT 미션이 매칭이 되고 있는데, 야, 이 정도로 재미있게 셋업을 해줬네요, 현대자동차에서. 이 정도면 아마 일상주행에서 또는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이 가속을 할때 답답하다는 느낌은 크게 안 받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의외인데요. 현대자동차 배뉴를 자동차 전용도로 해서 시승하고 있습니다. 배뉴를 시승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부분은 바로 소음 부분인데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1.6이라고 하는 GDI 엔진이 아닌 MPI 엔진의 무단변속기, IVT라고 하죠. 무단변속기 엔진하고의 매칭이 아주 좋은데요. 파워트레인에서 들리는 엔진 쪽에서, 엔진 회전하면서 들리는 소음도 아주 제어가 잘돼 있는 편이고, 바닥 소음도 소형 SUV인데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제가 너무 기대치를 낮게 잡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다는 점을 전달을 드립니다. A필러가 약간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헤드룸 공간을, 머리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의 특성은 이 앞유리가 약간 각도가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한 100km 이상 달리면 기둥 쪽에서, A필러 쪽에서 풍절음이 많이 들리는 편인데, 배뉴는 풍절음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느낌, 생각보다 많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점 먼저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비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요. 공인연비가 15에서 17인치까지 타이어 선택이 가능한데, 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14km 정도 때,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17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14km 정도 때의 공인연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한 17km 때 정도는 여유 있게, 크게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 한다고 해도, 17km 때는 고속도로에서 충분하게 뽑아줄 수 있고요. 제가 에코 모드에서 발끝 컨트롤을 조금 해주고, 80에서 100 정도로 꾸준하게 속도를 유지해서 연비 주행을 한번 도전을 했을 때에는 최대 19.5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뭐19.5 정도 되면 하이브리드에 임박하는, 육박하는 그런 연비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차가 작고 또 배뉴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연비 측면, 특히 이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그런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연비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저는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스펜션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약간 탄탄한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하고 조금 달리, 시내 주행에서 노면이 좋지 않을 때는 사실 뒤쪽에서 좀 튀는 승차감이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투션빔의 구조적인 한계인 것 같고요. 또 차량 중량이 가벼운 편이다 보니까 뒤쪽에 앉았을 때 승차감은 썩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스티어링이 안정감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차 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보면 약간의 보타도 발생을 하고요. MDPS가 답답할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차량이 어떠냐, 스티어링이 어떠냐, 핸들링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안정감이 있는 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차종을 많이 타다 보니까 비교를,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차종들하고 비교를 하면 뭐 당연히, 예, 보타도 약간 더 있고 핸들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건 맞는데, 이 차량의 등급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면 뭐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오히려 동급에서는 안정감이 있는 핸들링이다라고 저는 전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대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선별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이즈에서 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차량 사이즈가 조금 작다 보니까 8인치 내비게이션부터 에어벤트, 공조장치, 컨트롤드,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드 하는 것들이
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 오물조물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조작성이라고 할까요? 손이 움직이는 이 반경이라든가 조작했을 때의 느낌, 위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뉴 1,400만원대부터 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타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 트림에 오토 미션을 선택을 하고 뭐 옵션 조금 넣으면 1,700에서 1,800 요 사이면은 사실 맞출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2,000만원 언더의 소형 SUV에서 이 정도의 옵션 구성과 기본기라고 한다면 저는 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성비라든가 아니면 가성비를 떠나서 기본기나 경쟁력 측면에서도 수준 이상은 된다 라고 하는 점은 전달 한번 드려봅니다.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이 사이즈에서 오는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차량 크기가 크지 않은 차량들은 운전할 때 이 부담감이 적습니다. 특히나 도심에서 이 도로가 좁은 곳들을 운행을 할 때는 저도 운전을 오래 하고 또 많이 익숙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차가 크면은 좀 편안하긴 하지만 상대적인 부담감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베뉴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기동성 있고 순발력 있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는 이 느낌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도심에서 마트라든가 아이들 학원, 뭐 학원 셔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 학원을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뭐 학교 등하교를 시켜주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지금 스파크, 쉐보레 스파크 경차를 운행 중에 있는데 이 차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해서 저도 되게 관심있게 지금 차량을 타보고 있어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었을 때의 느낌은 운전석 조석에서는 편안합니다. 근데 뒤쪽에서 확실히 튀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뒤쪽에 앉았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앞쪽에 앉았을 때도 앞에 이렇게 출렁할 때 뒤에 앞에하고 뒤에하고의 이 반응이 다르다라는 걸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요 정도 차량에서 뒤쪽에 멀티링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가격대도 그렇고 차량의 크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등급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은 갖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속방지턱을 넘어 볼 텐데요. 앞에는 잔진동 같은 것도 참 잘 걸러주는 편인데 뒤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차량의 잔진동은 비교적 잘 걸러줍니다. 근데 이 뒤에서 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차량을 선택하시거나 차량 선택하시기 전에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시승하실 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주의 깊게 봐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심 주행 공인연비는 지금 12km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짧은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할 때는 9.5km까지 떨어지는 연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도심 주행을 했을 때에는 약 11.5에서 12.3, 12km를 왔다 갔다 하는 연비는 평균 연비는 기록을 해주는데 극단치까지 봤을 때에는 저는 최소한 5km 이상 고정 구간에서 운행을 해보니까 9.5km까지 떨어지는 연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차량을 받으면 시승할 때 무조건 공기압을 36으로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를 바꾸면 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36을 고정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연비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손쉽게 냉각이 되는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차보다는 작은 차가 실내가 좀 빠르게 냉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중에 보면 그 공기순환 모드라고 해서 이게 프로토 에어컨을 선택을 하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동을 시켜봤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기순환하고 외기 내 외기 순환 모드 변경하는 거 하고 이게 작동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은 저는 그렇게 그 기관지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사이드에서 오는 편안함도 있지만 차량의 파워트레인도 나름의 또 기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벼운 차체를 적절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비도 도심에서 주행할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나름 또 SUV니까 밖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다부진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의 운전할 때 느낌도 전방 시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 앞유리의 구성이라든가 각도, 그 다음에 이 옆에 기둥하고 측면 도어 쪽에 유리까지 연결되는 이 그 시야가 상당히 좀 탁 트여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아웃사이드 미러 크기도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커 보이는데 그거보다 그 기대치보다는 약간 작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기능적으로나 뭐 시야에 있어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옵션으로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해서 그 케블라콘 소재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면은요. 예,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일반 모델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귀라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좋아진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케블라콘이라고 하는 게 왜 그 듀폰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바이크 탈 때 입는 그 바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아스팔트 같은 데에 마찰이 있어도 쉽게 이렇게 찢어지거나 해지지 않는 그 소재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종이로 만든 스피커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음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기본형도 청음을 해봤고 지금 프리미엄 그 사운드라고 하는 옵션이 돼 있는 시승 차량도 타보면서 전달을 드리면, 고음하고 저음은 잘 모르겠고요. 중음대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차들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베뉴에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출발, 앞차가 출발했을 때 제가 출발을 조금 늦게 해보면, 앞차가 출발을, 예. 차량 자체에 삑삑하고선 전방에 차량이 출발했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경쾌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스트림 G1.6이라고 하는 파워트레인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된 신형 아반떼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반떼에 적용이 된 거랑 지금 베뉴에 적용이 된 거랑 제 느낌상을 말씀을 드리면, 도심 주행에서 어떤 기동성이나 뭐 순발력 이런 것들에서는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베뉴가 좀 빠릿빠릿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달려보거나 아니면 엔진 회전음이나 이런 소음 쪽, 진동도 거의 비슷한데, 소음 쪽은 베뉴가 제가 딱 처음 탔을 때 느낌이 조용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베뉴가 시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이 차 급에서는 전 이 정도면은 조용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반떼,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아반떼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 더 엔진음이 좀 가깝게 들리는, 예,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언덕 구간인데요. 언덕 구간에서 스포츠 모드를 킥다운을 해보면, 의외로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엔진 회전음은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많이 좀 커지는 모습이 느껴지기는 한데, 무단변속기 가지고 이런 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축적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션하고 엔진에 대해서 사실 뭐 국내 소비자분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산차뿐만 아니고 수입차도 여러 대를 시승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분명히 수준 이상의 세팅을 갖고 있는 거는 인정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의 등급에서 계속 제가 리뷰를 하면서 차량 등급에 비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베뉴는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그먼트가 또 국내에서 등장을 한 거고요. 소형 SUV를 이 정도까지 완성도 있게 만든다라는 거는 저는
네, 인정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차량의 아쉬운 점도 여러 가지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확실히 전체적인 상품성이나 뭐 완성도라고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완성도 측면에서는 수준 이상은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N이라는 또 좀 스포티한 별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차량들이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투싼 N9이나 투싼 N 버전도 출시가 뭐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는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베뉴를 타보면서 이 베뉴에 1.6 TGDI를 얹고 듀얼 클러치 미션까지 얹어서 조금 재미있는 차량이 등장을 해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기본 실시 강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했나요? 어쨌든 생각보다 좀 차량 기본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재미있는 차량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차량 선택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티볼리라든가 코나 스토니 최근에 또 셀토스까지 등장을 해서 한 1,000만 원 후반대부터 2,000만 원 중반 요 사이의 SUV들이 중소형 SUV들이 굉장히 좀 치열해졌어요. 근데 베뉴를 선택하실 때 옵션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차량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베뉴를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저는 2,000만 원 언더로 구입을 하시는 게 확실히 이 차의 어떤 본연의 의미, 그 장점을 10분 살릴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에 관심이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 주행할 때 그런 느낌, 뭐 승차감에서도 그렇고요. 서스펜션의 느낌도 그렇고 주행을 할 때도 조금 좀 무게감 있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옵션을 조금 포기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차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보고요. 베뉴는 기존 옵션에서 세 가지 트림 중에 중간 트림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현대자동차 베뉴 플렉스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